성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네,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? 원래는 여기가 경마 채널인데 제가 일부에 조선족 경마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콘텐츠가 하나 했는데 그 초보 조선족 경마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콘텐츠를 하나 찍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밑에 댓글들이 막 우르르 달렸어요. 그죠? 제가 사실 그 댓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왜 놀랐냐면, 이건 뭐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이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. 저는 경마 얘기를 하려고 했고, 뭐 경마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조선족 초보 경마 팬분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찍은 건데 그거 찍기 전에 제가 잠깐 앞부분에 아 나는 조선족이란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내 생각을 올렸는데 와 이건 뭐 밑에 댓글이 전혀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이상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다 읽어봤어요. 처음부터 그 중에 뭐 너무 심한 그 악성 뭐 욕설이 들어갔든지 이런 거 몇 개는 제가 지워 삭제를 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냅두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. 몇 번 아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게 있나? 앞만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일부 방송을 찍고는 야 이게 앞만 경마 채널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 뭔가 이거 2부를 좀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. 제가 그 댓글을 다 본 다음에 제가 좀 거꾸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뭔 질문이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댓글 남겨주신 우리 한국 분들한테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묻고 싶고 드리고 싶어요. 그 악플 다르신 분 악플이 뭐냐면 막 여러분들 뭐 내가 무슨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. 그 악플 다신 분들 조선족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뭐 욕설도 있고 니네 나라 가라 뭐 이런 악플을 다신 분들이 꽤 있어요.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?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. 아니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나? 만약에 물론 그런 거 있어요. 나라도 내가 직접 조선족한테 어떤 피해를 봤어. 만약에 뭐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고 뭐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 그런 당사자든지 인신매매를 당한 뭐 당사자든지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 글을 달 수도 있어.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피해 본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남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악플을 달 이유가 있나?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 그래.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말자고요. 왜 그래요? 아무리 화가 나도 인신공격이나 욕설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. 이 인터넷에도 네티켓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넷상의 에티켓이 네티켓 아닙니까? 그 댓글들을 달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네티켓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 입장 바꿔서 우리 조선족 분들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나갔어요. 근데 그 외국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똑같이 야 니네 나라 가라 너 한국 사람이지 너 니네 나라 가 왜 여기 와서 그래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일하러 어떤 다른 나라에 갔는데 돈 벌려고 나도 다른 나라에 갔는데 취업하려고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야 니네 나라 가 기분 좋겠어요? 절대 그거 기분 안 좋은 거예요. 그잖아요.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난 조선족 분들은 진짜로 그저 열심히 일하고
친절한 분들 기억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다른 나쁜 감정은 나는 없어. 그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. 여러분들 한번 우리 내가 이게 무슨 정치 방송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편파 방송이라 그랬어요. 편파 방송이 뭐죠? 누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 보고 편파라 그러잖아요. 우리가 야구 중계할 때도 A팀, B팀이 있는데 중계에서 중립적으로 이 중계를 해야 될 어떤 아나운서가 어느 한 팀에 치우쳐서 방송하면 그게 편파 방송이죠. 제가 제 이 유튜브 오늘 방송을 편파 방송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. 왜 달았냐면 나는 편파 방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일부에 찍은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찍는 방송도 어떻게 보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. 근데 내가 조선족이라는 조선족 분들한테 아부할 일이 있어요? 없어요. 그잖아요. 내가 그분들한테 편파 방송한 게 아니고 내 느낌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. 물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.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. 그렇다 그래서 그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, 거기다 모진 욕설에 인신공격에 막 똑같은 사람이에요. 그런 분들은 그런 댓글 자격도 없는 분들이에요. 제발 그러시 마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,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. 우리 한국 사람,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죠. 그 다음에 이북에서 내려온 탈북민들, 그죠? 탈북민들하고 조선족들하고 사이가 좋고 안 좋고 그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.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한국 사람,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,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, 이게 원 뿌리는,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. 원 뿌리는 한민족 아니에요. 그죠? 단골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우리 한민족. 그죠?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. 왜 험담하냐고. 나한테 직접 피해 준 것도 없는데. 만약에 외국 나가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조선족 분들이 외국 나가본 데가 한국밖에 없다. 그런 분들 말고 여기저기 외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저 조철도 뭐 일본, 홍콩, 대만, 뭐 미국, 호주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외국 타지에 나가서 일을 볼 때는요, 한국말 하는 자체로 반가워요. 누군가 보면. 그런데 아니 그렇게 나가서 반가운 한국말 쓰는 사람들인데 왜 험담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냐고요. 그러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이고, 제가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한국말을 쓰는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도 있어요. 우리 대한민국 말이 좋다고. 그 뭐 짜이짜이족인가 찌아찌아족인가 뭐 있어요.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얼마나 반가워요. 딴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을 자기네들 학생한테 배우는, 모국어로 배우는 그런 나라 부족도 있어요. 얼마나 반갑습니까. 제가 잠깐 그 지난 일부에 제가 우리 애기들 키워주던 보모분들이, 베이비시터분들이 조선족 아주머니였고, 내가 지금 다니는 승마장에 내 말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조선족 분이고, 내가 말씀드렸죠.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요. 그리고 제 그 막내 딸내미가, 저는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애기를 늦게 낳고 어려요. 그 어린 딸내미가 그 똥 치우고 톱밥 깔아주고 그 아저씨인데, 그 아저씨한테 우리 딸내미가 아주 천진난만에 가서 포옹도 하고 아저씨한테 앵기고 얼마나 이쁘겠어. 아저씨는 또 우리 애기가 그 아저씨하고 아주 좋은 감정으로 얼마나 보기가 이뻐요. 그 아저씨도 우리 딸내미 오면 너무너무 이쁘고 손녀딸 같고 귀엽다 그래요. 그런 게 사람이 상대방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 아니에요. 그죠? 속담이 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.
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한테 어떻게 올 수 있고, 우리가 서로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. 성인군자 뭔지 아시죠? 그죠? 마음 너그럽고 누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다 성인군자가 아니에요. 보통 사람들인데 서로 그렇게 헐뜯고 그러지 말자고요. 우리나라 뭐 영화에서 뭐 보이스피싱이니 인신매매니 뭐니 영화 나왔죠. 왜 그런 내용을 냈겠어요? 여러분들도 그것도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. 만약에 그런 영화들이 그런 안 좋은 내용으로 찍었으니까 막 그러고 인기가 있었지, 조선족들 아주 잘하는 모습, 이쁜 모습만 영화 담았으면 그 영화가 히트했겠어요? 냉정하게 따져보자고.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. 그거 갖고 야, 그 영화, 그런 영화 나왔다고 우리 한국분들, 야 조선족들 다 그래, 이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죠. 그냥 영화는 지네들 돈 벌라고 그렇게 찍은 거예요. 영화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자고요.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신문기자, TV방송, 뭔가 이슈 만들어서 요만한 일을 이만하게 만들어갖고 터트려야 지네들이 기사도 있고 댓글도 있고 뭐 특종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런 애들도 마음에 안 들죠. 그죠? 근데 우리 사람 대 사람은 요만큼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, 소수의 요런 잘못한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가 제 결론이에요. 단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, 조선족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허구의 어떤 그런 거 말고, 당연히 뭐 인신매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도 있었고, 일부 아니에요. 그죠?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더 나쁜 놈들도 많아. 그건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그런 일부, 그건 쓰레기들이고, 그런 사람들 얘기 때문에 다른 전체를 욕하지 말자. 저는 그 말씀을 꼭 더 드리고 싶었고, 예, 우리가, 제가 우리 조선족 분들한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, 그런 뉴스는 또 들었어. 뭐 어디 이렇게 조선족 분들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있다며요. 대림동이나 어디나 뭐 이렇게 이 길가에 뭐 쓰레기 방치하고 쓰레기 내다 버리고 이런 거는 고쳐줘야죠. 그죠? 그런 건 안 좋은 거야.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약에 제1동포분들 일본에서 많이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? 그잖아요.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그 나라의 법칙을 좀 지켜주고 예의를 갖춰주면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 그렇게 미워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조선족분들도 좀 지켜줄 건 지켜주고,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세단경 끼고 보지 말자. 제가 꼭 여러분들께 이런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, 제가 조선족 경마, 이 경마 채널인데 제가 좀 엄한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댓글 보고 저도 속이 상해요. 아, 이 사람들 왜 이러지? 그러지 말고. 자, 제가 편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편파 방송이 아니에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린 거니까. 뭐 댓글 쓰시는 거 좋은데, 댓글 쓰시는 거 좋은데 너무 인신공격 같은 거, 욕설 같은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, 한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조선족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, 자 오늘 뭐 제가 이 직업하고 관계없는 이 경마 채널에서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 조철이 너 참 수고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고,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본연의 제 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철이었습니다.